자, 여기 보이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투사이클 엔진이에요. 투사이클 엔진이라는 거는 엔진이 작동하는데 두 번의 사이클, 두 번의 동작만 있다는 거죠. 자, 투사이클 엔진 같은 경우는 연료가 뭘까요? 휘발유예요. 휘발유가 연료인데 휘발유에 엔진 오일을 섞어서 넣어요. 혼합유라고 하죠. 휘발유가 25, 엔진 오일이 1. 근데 이때 엔진 오일은 일반 자동차용 엔진 오일이 아니에요. 흔히 오토바이 엔진 오일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예전에 CC 오일이라고도 많이 부르는 2행정 엔진 오일이 있습니다. 휘발유에 섞어서 쓰는 엔진 오일은 2행정 엔진 오일이에요. 자, 휘발유 25, 2행정 엔진 오일 1, 25대 1 비율로 섞은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입니다. 그래서 투사이클 엔진이에요. 엔진의 구동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예요. 투사이클이잖아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는 네 가지의 이제 과정인 거죠. 그럼 이게 포사이클이에요. 흡입과 동시에 압축, 폭발과 동시에 배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얘는 흡입을 하면서 이제 압축을 하고 폭발을 하면서 배기가 되고, 투사이클. 자, 여기 보면 요 가운데 있는 거 파란 거, 요거 같은 경우는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예초기. 자, 가스예초기 엔진도 투사이클이에요. 2행정 엔진입니다. 그럼 얘는 부탄가스를 사용하잖아요. 부탄가스를 사용하는데 엔진 오일을 가스에 어떻게 섞어? 얘는 가스통이 따로 있어요. 별도로 있어요. 자, 요렇게 보시면 여기에 하얀색 몸체 길쭉하게, 하얀색 몸체에 검정색 뚜껑, 여기가 엔진 오일 넣는 통이에요. 엔진 오일 통. 투사이클, 여기에 넣었던 투사이클 엔진 오일, ET용 엔진 오일을 여기다가 넣고 부탄가스를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엔진 자체는 얘랑 같은 타입인 거예요. 똑같은 모델은 아니지만 타입이 같다는 거예요. 2행정 엔진, 투사이클 엔진입니다. 가스 예초기. 그 다음 여기 보이시는 요 제품, 요게 포사이클이에요. 포사이클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자동차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엔진 오일을 이 기계 엔진 밑에다가 미리 넣어놔요. 엔진 오일을 미리 넣어놓고 휘발유만 넣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운행하시다 보면은 엔진 오일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휘발유 또는 경유, 연료만, 주유소에서 연료만 넣고 운행을 하죠.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사이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네 개의 과정을 겪는 엔진이다. 얘는 엔진 오일을 넣어놓고, 엔진 오일이 이런 것처럼 이게 연료와 같이 소모되는 타입이 아니에요. 얘는 엔진 오일은 그대로 있어요. 엔진 오일이 계속 활동을 하면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확인했을 때 연료, 엔진 오일이 좀 까맣게 오염이 됐을 때 그때 교체를 하는 방식이에요. 보충이 아니라 교체입니다. 이렇게 엔진 오일을 교체를 하면서 사용하는 엔진, 4행정 예초기. 이렇게 세 가지가 엔진으로 구동되는 예초기, 풀 깎는 기계지만 엔진의 타입이 달라요. 투사이클 엔진, 휘발유를 사용하는 투사이클 2행정 엔진,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2행정 엔진, 얘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4행정 엔진. 이렇게 세 가지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휘발유를 사용하는 2행정 예초기입니다. 요게 이제 예전에 어르신들께서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하시던 그런 제품이죠. 이제 많이 익숙한 모양의 디자인입니다. 자, 여기가 연료통이에요. 여기로 연료를 집어넣어서 여기 보시면 연료 호스가 있어요. 연료 호스가 요렇게 생겨서 여기가 뭐죠? 카브레이터, 기화기라고 하는데 카브레이터로 요렇게 연료가 들어가요. 여기 하얀색 막대기, 요것이 연료 밸브입니다. 이 상태가 연료가 밸브가 잠김 상태, 요 상태가 열림 상태. 사용하실 때는 요렇게 열림 상태로도 가스 밸브랑 방향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밸브를 열어 놓고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가 에어클리너 박스 옆에 보시면 조그마한 이렇게 쇠 막대기가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 쇠 막대기. 이게 초크레버. 초크레버를 올리면 공기가 들어갈 구멍을 이렇게 막아요. 공기 구멍을 막아요. 초크레버를 내리면 공기 구멍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요게 초크레버. 그리고 여기 연결된 요거. 요게 스로틀 와이어. 스로틀. 악셀레이터죠? 이 와이어가 이렇게 당겨지면 왱, 왱, 왱 이렇게 작동되는 스로틀 와이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 자리가 점화 플러그. 요거를 쏙 빼보면 여기 점화 플러그예요. 엔진이 구동을 하면서 엔진이 회전을 하면서 작동을 하면서 이 속안에 점화 코일에서 여기로 이제 전기가 발생이 돼요. 전기가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을 탁탁 발생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연료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연료가 이렇게 기화기로 들어가서 이 기화기에서 연료와 공기를 적정량 혼합해서 엔진으로 보내줍니다. 엔진으로 들어간 연료가 이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이 팍팍 튀면은 그 불꽃으로 인해서 기체화된 연료에 불꽃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폭발을 하겠죠. 폭발 작용이 일어나면서 폭발로 인한 엔진 회전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스로틀 와이어를 땡기면 연료와 공기가 더 많은 양이 더 빠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로틀 와이어를 땡기게 되면 웽 하고 속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기름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고 기름과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엔진 작동이 빨라지니까 점화 플러그에서 전기가 발생하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겠죠. 점점 빨라지겠죠. 그렇게 가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배기구입니다. 배기구. 요거는 뭐 아시겠죠? 요 예초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을 당겨서 시동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부릉, 부릉 줄을 당겨서 시동을 겁니다. 요렇게 이행정 엔진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것은 사행정 예초기예요. 여기 보시면은 사 스트로크라고 써 있죠?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네 개의 과정을 거쳐서 엔진이 작동하는 사행정 예초기.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연료주 있고, 여기에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휘발유만 나오시는 거예요. 휘발유랑 엔진오일이랑 섞은 걸 쓰시는 게 아니라, 요거는 그냥 일반 휘발유만. 경유 안 되고, 신너 안 되고, 등유 안 돼요. 휘발유 나오시는 거예요. 여기가 휘발유 넣는 연료주 있고, 여기, 요 자리 있죠? 요 자리가 엔진오일주 있고, 요것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동차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자동차처럼 엔진오일을 넣어놓고 휘발유만 넣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엔진오일은 주기적으로 뭐그 주기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수시로 사용하실 때마다 요걸 뚜껑을 열어서 색깔을 확인하시면 돼요. 색깔이 이제 맑은색이 아니라 검은색에 가까운 진한 갈색, 커피색 막 이렇게 진한 갈색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교체를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보충하시는 게 아니라 엔진오일은 교체 방식이에요. 교체.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연료 호스가 있어요. 연료 호스 두 가닥이 있죠. 하나는 연료가 들어가는 호스, 하나는 리턴 호스. 연료 호스 연결된 부분, 요 뭉치가 기화기, 캐브레이터라고 부르는 기화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에어클리너 박스. 이렇게 에어클리너 공기 속에 섞인 이물질을 걸러주는 거죠. 이렇게 에어클리너가 있고 에어클리너 옆에 이렇게 레버가 있죠. 올렸다 내렸다. 요게 초크레버. 여기 보시면 초크레버를 올리면 여기 구멍을 막아요.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을 막는 거예요. 이제 아주 작게끔 구멍을 작게끔 만들고 초크레버를 열면 그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이 커집니다. 이렇게 초크레버가 달려 있고요. 카브레이터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여기에 스로틀 와이어가 연결되는 거예요. 악셀레이터. 속도를 올리면 웽웽 하고 작동되는 그 악셀레이터가 연결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자, 얘는 이렇게 봤을 때 점화 플러그가 안 보이죠? 점화 플러그 이 뚜껑 속에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에 점화 플러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화 플러그가 들어 있죠? 요게 점화 플러그. 요게 점화 코일.
요소간에 보시면 요게 플라이휠이에요. 플라이휠이 작동을 하면서 이 점막 코일과 점막 코일에서 이제 전기를 발생해 주는 거예요. 이 점막 플러그에 불꽃을 팍팍 튀게 해주는 점막 코일. 이게 점막 코일입니다. 사행정 예초기는 이행정 예초기와 다르게 얘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네 개의 사이클이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밸브가 있어요. 이 엔진의 머리 부분, 머리에 흡기, 배기, 밸브가 있습니다. 자동차처럼 똑같아요. 공기가 들어갈 때, 그러니까 공기와 연료가 들어갈 때 흡기가 열리고, 폭발하고 난 배기가스가 나갈 때 배기 밸브가 열리고, 흡기, 배기, 흡기, 배기, 타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요렇게 밸브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요 머리 부분에 밸브가 있습니다. 요게 머플러라 불리는 배기구. 이제 엔진이 폭발해서는 배기가스가 나가야죠. 배기 밸브가 열려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이렇게 배출되는 부분. 배기구. 자,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사행정 예초기예요. 이 제품은 가스 예초기입니다. 요런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우리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마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요런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가스 예초기. 자, 여기가 가스가 들어가는 통이고요. 여기가 가스 밸브. 요게 이제 가스관이에요. 가스관. 가스가 요렇게 돌아서 가스관이 여기. 여기로 연결돼요. 여기가 기화기, 카브레이터. 요 부분. 요게 이렇게 악셀레이터 당기는 스로틀 와이어입니다. 스로틀 와이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옆에 여기 호스가 하나 있어요. 호스. 이 호스가 뭘까요? 이거는 엔진 오일이에요. 투사이클 엔진 오일. 얘는 이행정 엔진인데 그 휘발유 쓰는 이행정 엔진과 다르게 엔진 오일이 따로 들어가요. 그렇죠? 얘는 가스는 가스대로 엔진 오일은 엔진 오일대로 따로 들어가요. 요거 보이시죠? 여기 하얀색 통. 이게 엔진 오일 통이에요. 엔진 오일 통에다가 요런 거. ET 투사이클용 엔진 오일을 여기다가 넣으시는 거예요. 엔진 오일을 넣어놓으면 엔진 오일과 가스가 기화기에서 같이 섞여서 엔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스가 들어가면서 엔진 오일과 같이 혼합해서 엔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부분이 점화 플러그. 자, 요렇게 여기에 점화 플러그가 연결됩니다. 요게 시동 걸 때 사용하는 리코일 스타칭.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설명드리는 세 가지 예초기가 전부 다 줄을 당겨서 시동을 거는 타입입니다. 가스 장착 방법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와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눌러서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맞춰. 그럼 이렇게 열리죠. 가스를 장착하고 이렇게 살짝 돌리다 보면은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위치에다 놓고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일치시켜요. 꾹 눌러. 누르고 돌려. 이렇게 장착을 했어요. 가스 장착했죠? 그러면 여기에 가스 밸브. 요렇게 있으면 밸브가 잠김 상태. 요렇게 있으면 밸브가 열림 상태. 이렇게 밸브를 열고 밸브를 열어놓고 줄을 당기면 시동이 걸립니다. 요게 가스 예초기. 예초기 3인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 가지가 작동 방식은 같아요. 뭐 이 정도면 거의 다 똑같다고 봐야죠. 같아요. 그러나 다른 점 콕 집어서 얘기하면은 얘는 휘발유에다가 엔진 오일을 섞어서 사용한다. 얘는 투사이클 엔진 오일을 사용하지만 엔진 오일 따로 부탄 가스 따로 이렇게 사용하는 가스 예초기다. 요거는 휘발유예요. 휘발유와 가스 차이. 같은 이행정 엔진이지만 휘발유에 오일을 섞어서 쓰는 것과 부탄 가스에 엔진 오일을 따로 담아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요것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을 자동차처럼 넣어놓고 휘발유만 넣고서 사용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 얘는 엔진 오일이 얘와 얘한테 사용하는 그 엔진 오일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자동차용 엔진 오일을 사용한다.
자동차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용 엔진 오일을 넣고 휘발유만 넣어서 사용을 하는데 엔진 오일은 자동차처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한다. 이것과 이것은 엔진 오일이 소모되는 거예요. 연료와 같이 소모가 되는 타입입니다. 요렇게 세 가지 다른 방식의 엔진이지만 구성과 작동 방식, 원리는 똑같다. 그러므로 엔진이 달라도 그렇게 어려울 것은 없다.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